네, 오늘 목요일에 남자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제안한 세계 기후 정상회의 그러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기후 외교의 중심에 다시 서는 겁니까? 여기서 뭐 빠져나가서 거의 겉돌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미 이 기후 정상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후 특사죠. 존 캐리가 세계 순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중국에 계시고요. 아마 17일 날은 한국에 또 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상회의 직전에 미국이 대폭 상향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 미국의 움직임에 뭐 일부에서는 압박을 받고 또 일부에서는 고무되고 뭐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탄소 배출 목표치를 상향했다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도 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상향하진 않았지만 네. 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지금 네. 이제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확 올리고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좀 익스큐즈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게스트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당연히 일본도 큰 폭으로 상향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되는데 네. 각 부문별로 올 연말까지 11월까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제 목표치를 낼 예정인데요. 지금 뭐 돌아가는 형국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30% 이상 더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후 정상회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다음에 그 기후 정상회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만나서 네. 합의를 보는 자리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모멘텀을 보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 계시고 펀드멘탈을 보는 분들 계시는데 이 정책주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내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책이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후 정상 회의 이후에 다시 풍력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맞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올해는 네. 정책 이슈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하. 기후 정상회의는 사실은 11월 달에 있는 영국 글래스고의 UN 기후변화 총회죠. 저번에 파리 협약과 같은 것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후 정상회의가 끝이다. 이제 이게 아니고요. 기후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 부문별 탄소 감축 정책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 아마 6월 내지 7월에 그 운송 자동차의 연비 규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매월 탄소중립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관련된 정책들을 조율할 예정이라서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UN의 기후변화 총회를 위해서 계속 정책들이 나오면서 또 한 7월, 8월 정도 되면 네.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한 그린 산업 확대를 이제 대충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변화, 기후정상회담이 이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그때가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모멘텀이라는 아니면, 것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네.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저께인가요? 보면은 저는 보면서 상당히 좀 약간 아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대만에서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된다는 그런 네. 뉴스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만이 사실은 작년에도 네.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만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금 발표된 여태까지 그 풍력이나 이쪽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이 뉴스, 대만에서도 해상풍력단지가 또 조성이 된다라는 이 뉴스, 얼마나 큰 단지입니까? 이미 대만은 해상풍력단지를 짓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하이롱 프로젝트는 1기가 조금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1단계가 300메가고 네. 2단계가 720메가 조금 네. 넘는데요. 1단계는 정부에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저께 대만의 정부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서 하이롱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 상강 MNT가 하부 구조물과 소재를 같이 이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관련된 이 프로젝트의 납품에 대해서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발주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수주만 기다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강 MNT가 저번에 네. 이번 프로젝트 말고 네네. 작년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올스테드한테 납품을 했을 때 네네. 6천억 정도 납품을 했죠. 초기에는 정도? 4천억대였는데요. 네네. 그게 다른 업체들이 못해서 그 네네. 부분까지 계속 늘면서 네. 아마 한 6천억 정도 최종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4천억이었는데 네. 그 중국 업체인가가 네네네. 약간 만들다가 네.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네, 그렇죠. 상강 MNT가 대신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또 납품을 네, 했던 기억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번에 대만에서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상강 MNT가 어느 정도 참여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이번에도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정도일 네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게 이제 또 다른 업체도 있으니까 네네. 그 업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 할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굳이 얘기하면 이 아시아권에서는 삼강 MNT가 하부 구조물에서는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아시아권이 어떠시면? 아니고요. 글로벌 전체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네.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는 것이 바다에 설치하는 초대형 구조물이잖아요. 이 바다에 설치하는 초대형 구조물의 원조는 FPSO 같은 이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이 하던 네네. 해양 구조물입니다. 네네. 아주 초대형이죠. 그 네네. 해양 구조물을 한 20년 정도 상강 MNT가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해상풍력 자켓은 상강 MNT한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프로젝트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해본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그 상하프론트의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제가 질문을 대신 한번 해드리는데요. 그 31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이상한 구조로 네. 발행을 했어요. 이거 네.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눈에 봐도 호재죠. 왜냐하면은 네. 할증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16% 정도 현 네. 주가에 대비해서 할증 발행을 네. 한 데다가 얼마 전에 했던 전환사채가 4만 4천 원 기준이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5만 8천 원 했으니까 네네. 금융기관들이 보는 상하프론테크의 가치가 한 1년 사이에 거의 한 30% 이상 또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채는 자사주를 교환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네.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 쓰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어디 쓰는가가 중요한데 수소차 멤브레인의 증설과 네네. 고도화입니다. 고도화라는 말은 나중에 아마 많이 좀 아시게 되실 것인데요. 어쨌든 이번 투자로 상하프론테크가 개발한 수소차용 멤브레인의 퀄리티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상하프론테크도 그렇고요. 삼강 MNT도 조금 약간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좀 기다리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